야, 하슬아, 왜 갑자기 카페로 불렀어? 오빠 좋아해요. 갑자기? 일단 인사부터 할까? 오빠 안녕하세요. 좋아해요. 나 목이 말라서 그런데 주문부터 할까? 아, 두 개 시켜놨어요. 좋아해요. 너 혹시 힘들어? 돈 필요해? 돈은 필요하긴 한데 좋아해요. 만우절도 아닌데 왜 장난을 쳐?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좋아해요. 좋아해줘서 고마운데 안 되는 건 안 돼. 왜요? 너 몇 살이야? 24살이요. 나 제인스 34살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나 이과 나왔어. 숫자에 예민해. 저 문과 나왔어요. 괜찮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정신 나간 줄 알았는데 제정신이구나. 내가 20살에 군대를 갔어. 입대곡이 소녀시대 지였거든. 너 그때 뭐 했어? 초등학교 3학년이요. 3학년? 만약에 너가 나 만나잖아. 네 친구들 캡에 가서 생맥 마실 때 계곡 끌려가서 한방 능이백숙 먹는데 괜찮아? 건강해지긴 하겠네요. 남들 탕후루 먹을 때 영양갱 먹어도 괜찮아? 이가 덜 썩긴 하겠네요. 긍정적이네. 근데 난 현실적이거든. 이건 잘 마실게. 간다. 야, 송민수 라면 좀 끓여. 너 남친 있는 거 엄마한테 말한다. 아, 진짜. 맨날 좋아가지고 진짜. 말하지 마라 진짜. 그럼 들키지 말던가. 맨날 들키니까 그렇지. 내가 오르골 보여줄까? 아니. 엄마 민승이 남자친구 먹. 빨리 끓여 빨리. 아씨 나와야 되는데 진짜. 하지마. 처먹던가 말던가. 먹겠습니다. 야, 송민수 앉아봐. 왜 또? 빨리 앉아봐. 야, 궁금한 게 있는데. 아는 게 없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살. 솔직히 나이 차이 10살 어때? 오빠가 34살이니까 나 조카 보고 싶은데 조카 보긴 힘들겠다. 아니, 아래로. 존나 최악이야. 나 경찰에 신고하러 갈게. 도둑놈이라고? 도둑놈인 걸 알겠는데 얼마나 도둑놈이야. 10살이면 최소 은행 강도야. 100% 빨간 줄 끄이겠네. 당연하지. 철컹철컹 사실 넣어줄 거지? 에이, 범죄자랑은 손절이지. 명치금으로 쓸게. 그럼 죄수번호로 부른다. 5286 보석금 낼게. 풀어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야, 네가 가을동을 어떻게 알아? 아빠가 맨날 하잖아. 나 하슬이 만나러 간다. 응, 남친 만나러 가죠. 라면 잘 끓였으니 봐줘. 까또 아빠가 추천해줬어요. 한방 능이백수 맛집 같이 먹으러 가요. 하슬아, 갑자기 웬 술집이야? 오빠 좋아해요. 너 오승환이란 투수 알아? 오승환은 모르지만 오빠 좋아해요. 오승환보다 직구를 더 잘 날리네. 일단 짠할까? 짠. 오빠 좋아해요. 하나만 묻자. 두 개 물어봐도 돼요? 내가 왜 좋아? 오빠는 내가 왜 싫어요? 내가 물어봤잖아. 그리고 싫진 않아. 그럼 됐네. 이거 마시면 오늘부터 1일. 일단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줄래? 내가 좋은 이유가 다섯 가지나 돼? 아니요. 손병호 게임이나 해요. 그래. 게임하자. 송재인 좋아하는 사람 접어. 너 손병호 게임 모르지? 알아요. 알기는 하나도 모르네. 질문 하나에 한 개씩 적어야지. 저 이것만 물어볼 건데요. 송재인 좋아하는... 하슬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오빠는 나한테 왜 그래요? 우린 안 돼. 왜요? 너 20대, 난 30대. 딱이네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취했어? 우리 10살 차이야. 죄송해요. 제가 숫자에 약해요. 이건 약한 게 아니라 바보 아니야? 저 바보 맞아요. 그러니까 오빠 좋아하죠. 분이 좋으면서 나쁘네. 짠. 짠. 하슬아. 네? 술 마셨으니까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네, 물어봐요. 내가 잘생겼어 좋아? 아니요. 7321, 7428, 7535. 7단이 제일 어려운 거 알지? 내가 똑똑해서 좋아? 아니요. 나 그땐 거 모르겠고. 사과해요 나한테! 재밌어서 좋아? 아니요. 제발 하지 마요. 미안. 그럼 왜 좋아? 귀여워서 좋아요. 귀여움의 끝이라는 말처럼. 이르죠? 귀여워요. 어? 귀여워요. 진짜 귀여운 거 맞지? 네. 네. 배터리 다 됐네. 잠깐만. 뭐 괜찮아요? 장난이야 장난.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미안. 그냥 해본 건데. 저도 장난이에요. 할아버지 살아계세요. 아니, 놀라는 무슨 그런 장난을 쳐. 오빠 연기 개 못하니까 하지 마요. 그래도 뭐 귀여웠어요. 진짜 귀여웠던 거 맞지? 네. 소리 그냥 마시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슬아. 야, 최하슬. 야, 너가 불렀잖아. 계산해야지. 사장님, 계산이요. 계산하니까 술이 다 깼나 봐. 잘 먹었어요. 가자. 근데 하슬아, 나 진짜 귀여워? 너 카뱅으로 술값 보내라. 여보세요? 오빠 좋아해요. 뭐야? 왜 사람을 보고 놀래요? 우리 집 비번호 아니까 놀라지. 아, 야한 거 보려고 했구나. 보려던 참이었어. 근데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어? 개그 친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응, 노래 개그지? 개그지 같네요. 걔 노잼인데 좋아해. 비번 누가 알려줬어? 누가 알려준 게 중요한가? 같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알려준 게 중요해. 빨리 말해. 말 안 해요. 말해. 말 안 해요. 경찰에 신고한다. 말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말 안 해요. 오빠 동생 민승이요, 민승이. 아, 송민승. 아이씨. 와, 집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집 왜 왔어? 생각보다 깔끔하게 사네요. 날 어떻게 생각한 거야? 제발 알려주라. 우리 집 왜 왔어? 베란다도 있구나. 아, 집 보러 왔구나. 천에 50이야. 그럼 25 낼 테니까 같이 살아요. 어? 개그예요, 개그. 형, 개 그지 같지 않고 개 좋네. 아, 아니지. 하슬아, 제발 알려주면 안 돼? 우리 집 왜 왔어? 아, 배고프다. 우리 밥 먹어요. 너 내 말 안 듣지? 좋아해요. 하슬아, 근데 우린 현실 삼겹살 좀... 좋아해요. 아, 그래서 삼겹살을 사왔구나. 나도 좋아해. 삼겹살 좋아한다고. 식성도 똑같네. 우리 사귀어요. 우린 안 돼. 왜요? 10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사겨? 연예인들은 다 사귀던데요? 우린 연예인이 아니잖아. 제가 데뷔할게요.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짧게 말할게. 길게 말해요.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좋아. 왜 반말이야? 취했으니까. 취한다. 아. 아. 왜 취한 척해? 네가 안 치우려고 그러지? 야, 최하슬! 최하슬! 야, 최하슬, 왜 취한 척해? 이거 네가 치우기로 했잖아. 너 나 좋아하잖아. 싫다는 사람이 문 열어주는 게 말이 돼? 네가 비번 누르고 들어왔잖아. 아, 취한다. 취했어? 야, 송민승, 네 친구 내 자취방에 있으니까 데려가라. 어서오세요. 오빠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왜 주문을 안 받아요? 뭐예요? 브레이크 타임이야. 카페에 브레이크 타임 없거든요. 카페에 고백하는 타임도 없거든요. 원래 손님한테 이렇게 대해요? 너 손님 아니잖아. 자, 이젠 누가 손님이지? 뭘로 드시겠어요, 손님? 제가 늘 먹던 걸로요. 저희 가게 처음 오신 거 아닌가요? 알잖아요, 제가 늘 마시는 거. 아, 콜롬비아산 100% 아라비카 원두를 미디움 로스팅한 쓴맛과 산미가 풍부한, 아, 아니면 유당불내증이 있지만 라떼를 좋아해서 우유를 조금 넣은 바닐라 라떼. 소름. 소름 정도는 아니지. 하나도 안 맞아서 소름. 너 아아랑 바닐라 라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좋아해요. 오빠를 좋아하지.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 오빠도 내 마음에 훅 들어왔잖아요.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덤덤하게 말한다고?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덤덤하게 받는다고? 내 질문에 대답해줄래? 제 고백에 대답 좀 해줄래요? 쉽게 말할게. 어렵게 말해요. 결론만 말하자면 과정도 말해요. 나 연애할 시간이 없어. 1분 1초가 부족해. 폰게임 할 시간은 있고? 봤구나. 미안. 최악이야. 뭐가 최악이야? 아니, 솔직히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왜 싫어해요?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만나겠다. 맞아, 맞는 말이야. 부정하지 않을게. 아슬아, 네가 들어오자마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주문 좀 해줄래? 1일 1음료라서. 잘 뭉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님. 음료 나왔습니다. 오빠 저 좋아하죠? 왜 줘? 계란빵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줘요? 피카드로 결제했는데. 존나 최악이다. 잘 먹게. 맛있게 먹을게요. 하슬아. 먼저 말해. 먼저 말해요. 나 별말 아니야. 저도 별말 아니에요. 계란빵 맛있지? 맛있어요. 얻어 먹으면 더 맛있다? 카뱅으로 빵값 보내요. 이거 살 때 됐죠? 알았어, 잘 먹을게. 근데 생각해봤는데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하루 정도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와, 서주영보다 더 당돌한 여자네. 네?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야야야이 날 봐요. 의미 하나도 안 맞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만 사귈 건 왜 사귀냐? 안 사귈래? 이해가 안 가네. 왜요?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밑또래를 만나면 되지 왜 10살 차이 나는 아저씨를 만나려고 해.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20대나 그렇지. 30대가 되면 하루하루가 달라. 그리고 나 너 안 좋아해. 다 먹은 것 같으니까 조심히 가. 거짓말. 안 좋아하는 사람 번호를 어떻게 외워요? 내 번호로 포인트 적립됐던데. 우리 다음에 봐요. 와, 졸라 하자네. 민속 노래 좀 그만해. 야, 닥쳐. 이 새끼 패드립 박았단 말이야. 이겨야 돼. 아씨, 패드립 뺐어? 그런 새끼들은 참교육 가야 돼. 형, 근데 배달 언제야? 맞나 보다. 어. 오빠, 좋아. 이거 뭐지? 아, 배달 이벤트 이런 거. 저기요? 예. 예, 저도 사랑합니다. 그쪽 말고? 오빠 좋아해요. 하슬아, 왜 왔어? 조심히 가. 아, 왜 보내? 날도 추운데. 들어오세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존나 아재인 형을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거지? 좋아해요. 와, 이게 말이 돼? 이게 나라냐? 형은 세금 존나 내야 돼. 야, 나 환급받아. 근데 하슬아 왜 왔어? 그냥 놀러 왔죠. 너 친구도 없어? 왜, 왜? 형은 처음 아자도싸. 따라와. 아니, 형, 홍신이야? 뭔 소리야? 아니, 제가 형 좋대잖아. 왜 안 사겨? 어떻게 사겨? 그냥 뭐 손잡고 그냥 뭐 사겨. 오늘부터 일을 해. 아니, 됐어. 야, 쟤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 아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형.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에이, 그래도 쟤는 또래 만나야지. 또래끼리 만나는 뭐 그런 연애 감정들 있잖아. 와, 텐선비. 뭐? 텐선비, 십선비라고 형. 8, 11, 17, 22, 36, 10. 뭐, 또 13비라고?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 형 지금 로또 된 거라고. 로또 1등 되면 90%가 불행하대. 됐어, 난? 피자 왔던데. 피자 시켰어요? 어떻게, 소주 가야지. 야, 피자에 소주가 말이 돼? 얘가 형 좋아하는 게 더 말이 안 돼. 먹자. 영화 봐요. 싫어, 안 볼 거야. 왜 안 봐요? 왜 봐야 돼? 아는 사람 앞에서 왜 거절해요? 창피하게. 아는 사람 앞에서 왜 고백해? 민망하게? 그럼 안 민망하게 고백 받으면 되겠네? 그럼 안 창피하게 고백 안 하면 되겠네? 두 번 말 안 할게요. 영화 봐요. 세 번 얘기해도 돼. 안 봐, 안 봐, 안 봐. 진짜 적당히들 해라잉. 나 아까부터 봤는데 목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거네. 우리 형 저 낚시해가지고 좀 뜯어먹으려고. 아, 근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 우리 뜯어먹을 게 없어. 그지야, 개그지. 아니, 형한테 거지라고. 조용히 해. 나 입대할 때 군대 면제된 내 친구보다 지금 형이 더 부러우니까. 뭐지? 그 수지 나오고 어? 이재훈 나오는 영화 있잖아. 이거 건축학개론? 그래, 납득이 안 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나. 아, 너는 집에 안 가? 말 안 해도 갈 거예요. 그래, 밤이 깊었네. 일찍 가야지. 일찍 가야지. 아침 일찍 가야지. 어? 표정 뭐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집에 우한 있는 표정인데. 거짓말. 나도 가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안 데려다줘요? 왜 데려다줘? 집에 왔잖아요. 집에 부른 적 없는데? 까똑 까똑. 형, 존나 열받지만 행복해라. 영화 편이니까 둘이 꼭 봐. 하슬아, 영화 볼래? 좋아요. 카톡으로 영화표 보냈어. 내 동생 민승이랑 둘이 봐. 어서오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약이 꽉 찼네요. 예약하고 왔는데요? 예약자 명단에 없는데요? 여기 있네요. 좋아해요. 아이디를 좋아해요로 예약하셨구나.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손님? 아니, 최하슬 손님 혼자? 네, 아직 싱글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싱글이라니 안 됐네요. 안 됐으면 위로해줘요. 무슨 의미죠? 몰라서 물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추상적으로 말할 건데요?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해줄래요? 애매하고 모호하게 말할 건데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에 가요. 우리 사귀어요. 애매모호하게 말한 거 맞아? 애매모호하게 한 번 더 말해줄까요? 아니, 괜찮아. 난 안 사귈래.
재인아 너 아파. 병원 가자. 뭔 소리야? 안 아파. 아니 안 아픈데 쟤를 왜 까? 난 쟤가 나를 때려도 사귈 거고 쟤가 깜빵에 갔다 그래도 사귈 거고 우리 부모님이 원수여도 사귈 거야. 몰라 안 사겨. 왜? 왜?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저기요. 일단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이유 알려줘. 나 배고파. 아니 배고프지? 여기 갈비가 되게 맛있대. 갈비 맛있겠다. 나 여기 닭다리살 소금구이도 먹고 싶은데. 소금구이? 같이 먹자. 닭튀김도 맛있겠다. 조개탕도 맛있겠다. 고기튀김도 먹고 싶은데. 하슬아 우린 안 돼. 왜요?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안 되면 되게 해라. 몰라요? 나 특전사 아닌데? 안 되면 될 때까지. 오빠 해병대 나왔잖아요. 미안 나 키스해라 안 돼. 왜? 또 나이 차이 때문에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너 내 여동생 친구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만약에 우리가 사귀었다 헤어졌어. 너 민승이랑 잘 지낼 수 있어?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요? 언제나 최악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유가 뭔데? 왜 안 사귀는 건데?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네 소주 한 병 갖다 드릴게요. 안 헤어지면 되잖아요. 안 헤어지면 결혼인데? 난 결혼까지 생각할 나이야. 하슬이 넌 아니겠지만. 어쩌겠어. 서로의 만남의 무게가 다른 걸. 이 정도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아니 안 충분해. 이유가 뭔데? 여기 콜라도 하나만 주세요. 네 콜라 갖다 드릴게요. 야 재인아 어디가? 야 재인아! 야 어디가! 야 채하슬! 야 정신은 어디에 팔고 다니길래 가방을 놓고 가? 오빠한테 떠리로 다 팔았어요. 떠리란 말이 좀 거슬리긴 한데 나쁘진 않네. 왜 따라왔어요? 내 동생 민승이 친구가 걱정이 돼서. 야 같이 가! 너무 춥다. 너무 춥지. 아 우리 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손만 녹이러 갈까? 손만 녹이자고. 안 되는데? 자. 안 되는데? 아 춥다. 하필 지금 춥다고? 왜 안 추워? 응. 그냥 추우니까 춥다고 한 거지. 에이 남자네 남자야. 그럼 내가 남자지 여자냐? 아 춥다 춥다. 그만 따라해. 야 춥다 춥다. 하슬아 우리 추우니까 택시 타고 가자. 카카오 택시 불렀어. 조심히 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 형 왜? 아 그러니까 왜 안 사귀는 건데 이유 좀 알려줘. 형 미안한데 지금 배터리가 없거든. 어 진짜 제발. 예 사랑 오빠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 한다고 살려줘. 영화에서 보면 생명의 은인한테 반하던데 저한테 반했죠? 아니 하나도 안 반했는데. 근데 왜 말을 더듬어요? 몸도 더듬어. 펌핑 잘 됐다. 펌핑 될 게 있어요? 한번 만져볼래? 진짜 만진다고? 만져보라면서요. 그냥 보여줄게. 뭐야 보기 싫어? 찡그리면 더 잘 보이거든요. 잘 봐. 아 회원님 성희탈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야, 그만 웃어. 근데 뭐 하러 왔어? 헬스장에 뭐 하러 왔겠어요? 헬스하러 왔겠지? 아니요 오빠 보러. 진짜? 농담이에요. 헬스하러 왔죠. 운동 좋아해요? 농담을 왜 진지하게 해? 농담을 왜 진지하게 받아요? 진지하게 하니까. 아 회원님 소리 크게 지르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헬스장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스토리에 올렸잖아 5원. 근데 아직도 하고 있나요? 너도 음식 사진 찍은 다음에 스토리에 올려서 그 다음에 먹잖아. 아 맞네. 예정아 예정아? 네? 오늘 끝나고 뭐 할 예정? 집에 갈 예정입니다. 집 가기 전에 같이 영화 볼 예정? 그건 예정이 없네요 대표님. 근데 쟤네들 아까부터 뭐 하는 거야? 확실히 운동하는 건 아니네요? 우리도 저거 해볼까? 에? 우리도 저거 저렇게 해볼까? 에?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 에어팟 끼고 있어서 안 들렸어요. 너 버즈 쓰잖아. 어? 버즈도 안 꼈네? 자, 밥 먹고 올게요. 어, 이따 거기 어, 공부다. 영화 예매한다! 무슨 거야? 오빠 왜 자꾸 저 피해요? 너 만나면 피해볼 것 같으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안 만나봐도 알아. 감이 딱 와. 오빠 감 없잖아요. 아닌데? 감 좋은데? 아닌데?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기 전까지 내가 좋아하는지 몰랐잖아요. 알고 있었어. 모른 척 한 거지. 모르는 게 약이니까. 약사예요? 왜 자기 맘대로 약 처방해요? 의사겠지. 약 처방은 의사가 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진짜 최악이야. 진짜 최악인 남자를 왜 좋아해? 그럼 진짜까지는 아니고 약간 최악인 걸로. 약간 최악인데 좋아해줘서 고마워. 고마우면 밥 사야? 그럼 약간 고마워. 약간 고마우면 우리 사귀어야. 그냥 고마워. 밥만 살게. 아, 펌핑 죽인다. 버스 죽인다. 진짜 보여줘? 회원님. 회원님 안 된다고요. 그리고 회원 간 티칭 안 돼요. 회원님은 회원비 더 내세요. 아무튼 더 내세요. 아이, 남자가 돈이 많나. 야, 채하슬 너 때문에 쫓겨났잖아. 하체 운동 다 못했는데. 그럼 저 어버요. 하체 운동 되겠네. 어버라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정확히 27분 늦었네? 미안, 알람 맞춰놨는데 고양이가 꺼가지고. 너 고양이 안 키우잖아. 그럼 걔? 잘릴래? 걔는 맞아. 술 먹고 내가 알람 꺼거든. 미안, 일할게. 오빠 좋아해요. 아이, 깜짝이야. 왜 사람을 보고 놀래요? 이걸 보고 안 놀래면 사람이 아니야. 심쿵했구나. 아니, 심정지 될 뻔했거든? 둘이 아는 사이야? 아니? 네. 친해 보이네? 도대체 어디가? 어떤 포인트에서? 자꾸 반말할래? 일할 때는 존대해야지, 송재인씨. 죄송합니다, 사장님. 근데 얘는 왜 있어요? 새로운 알바니까 인수인계 잘해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거수경례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뭐부터 해요? 뭐까지 배웠는데? 이거요. 이거 하나 배웠어? 네, 이거 하나 배웠어요. 다 배웠네. 왜 더 안 알려줘요? 가르칠 게 없어. 하산해.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돈 버는 곳에서 돈 나오는 거 배웠으면 다 배웠지 뭐. 오, 그럼 다른 거 알려줘요. 안 알려줘. 왜 저 싫어해요? 안 싫어해. 그럼 좋아해요? 안 좋아해. 진짜 안 좋아해요? 진짜 너 안 좋아해. 저 소개팅해요. 어? 안 좋아하는 건 아니네? 뻥이에요, 소개팅. 나도 잘못 들어서 물어본 거야. 어서 오세요. 사줄게요, 커피. 내가. 네. 처음 보네, 얼굴. 아, 네. 페이스? 뉴?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센트럴 파크에서 먹었던 커피랑 제일 비슷해요, 이지커피가. 자주 와? 뭐 저번에는 록펠러스에서 뭐라 하던데? 티 히비스커스? 플리즈? 네? 아, 히비스커스 티요? I'm sorry. Lady first, 이지? 같은 걸로 주세요. 잠깐만, 무슨 의미? 이거 무슨... 음료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료 나왔습니다. 계산했어요, 내가. 예지씨 것까지. 네. 가세요, 안녕히. 말을 앞뒤로 바꿔서 하네, 이상하게. 해요, 좋아. 이건 이상하진 않네. 청소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봤는데? 오빠 고자죠. 방금 빌뻔 하긴 했는데 왜? 왜 저한테 고백 안 해요? 저 싫지 않다면서요.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하지. 좋은 말할 때 고백해요. 받아줄 테니까. 쌍욕을 해봐라. 내가 고백을 하나. 이렇게 예쁜데 고백을 안 한다고? 이렇게 애매한데 고백을 받아준다고? 오늘부터 1위라는 건 어때요? 오늘부터 이별하는 건 어때? 고백해요. 안 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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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사람이 키스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흔한 일이죠, 센트럴 파크에선. 전 방금 봤어요. 체질이 멜로네. 멜로가 체질. Anyway, 했네. 했어. 안 했어!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너 채하슬이지? 아닙니다, 택배입니다. 채하슬 맞네. 문 안 열어줘. 어떻게 알았어요? 넌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 비번? 부탁이 있어요. 나도 부탁이야. 우리 집 비번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줄래? 민승이가 알려준 비번 아직 그대로던데요? 아, 근데 아직 안 바꿨구나. 오빠, 저랑... 안 사귈 거야. 사귀자는 거 아닌데? 그럼 돈 빌려달라는 거야?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럼 진짜 택배일 하는 거야? 택배도 아닌데. 그럼 갑자기 찾아와서 뭔 부탁이야? 우리 같이 살아요. 머리 괜찮아요? 머리가 아니라 골치가 아프다.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네. 그래, 같이 살자. 넌 여기서 살아? 저랑 방 보러 가줘요. 그래, 진주게 이렇게 부탁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방 같이 보러 가자고? 네. 안 가. 저 그럼 진짜 여기서 살 거예요.
둘은 무슨 사이? 좋아해요 제가. 남자친구구나. 근데 남자친구가 잘해줘? 아니요 못해줘요. 이렇게 이쁜데 좀 잘해줘. 네? 뭐가요? 너 뭐라고 했지? 아니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 집이 진짜 좋아요. 너 뭐라고 했지? 계세요? 아, 이 집 총각이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일단 들어가자. 괜찮네. 집 괜찮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그쵸? 뷰도 좋고 뷰가 또 너무 좋다. 창도 튼튼하네. 튼튼하기만 하겠어? 예술이야 예술. 딴집 보러 갑시다. 딴집 갈까?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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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오케이 야 너 아까 남자 근육 많이 보더라? 아무것도 안 봤는데요? 그래? 그 남자 가슴 근육 좋던데. 팔 근육도 엄청 좋던데. 맞네 봤어. 아 이 집도 전화를 안 받네. 들어갑시다. 잠깐만요. 오, 애국자네 애국자야. 우리나라 출산율 다 높이고 있어. 고생하세요. 아, 여긴 안 되겠다. 딴 데 가요. 잘 먹을게요. 뭔 소리야? 더치페이인데. 카뱅으로 보내? 오빠 좋아해요. 하실 건데 마음에 드는 집은 있었어? 네 있었어요. 아 첫 번째 집? 아니요. 우리 집은 안 돼. 왜 안 돼요? 내가 살고 있잖아. 같이 살면 되잖아. 내가 남이랑 왜 같이 살아? 내가 남이에요? 그럼 뭔데 빙구야? 왜 사람을 보고 욕해요? 빙구가 뭐가 욕이야 빙구야? 왜 고백한 사람한테 빙구래? 왜 연어 초밥 먹을 때 고백을 해? 계란 초밥 먹을 때 했거든요? 뭔가? 아무튼 안 돼. 난 너랑 절대 안 사귈 거야. 진짜 최악이야. 왜 안 잡아요? 손이 안 닿아. 아, 얘 또 가방 놓고 갔네. 샷을! 샷을! 얘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간 거야?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야, 채하슬! 문 열어! 야, 채하슬! 채하슬! 야, 문 열어라!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당근이세요? 너 채하슬이지? 당근입니다. 채하슬이네. 아닙니다. 당근입니다. 이거 안 판다? 당근 맞거든요? 제가 살 건데요? 채하슬 너가 올 줄 알았어. 거짓말. 일도 모르던 지던데. 근데 밥솥은 왜 사게? 밥솥은 왜 팔아요? 어른이 뭔지 물었잖아. 장윤수 몰라? 아이가 늦게 물었잖아요. 이거 시 아이 먼저. 몰라요? 네가 무슨 아이야? 아이 맞아요. 저 아주 내향형이거든요. 아이 아니야. 이야 이. 외쳐 이 이. 그래서 밥솥 팔 거예요 말 거예요? 팔게 5만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요?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 사면 오빠랑 나랑 한 숟밥 먹는 거네요? 너 이소라야? 네? 프로포즈냐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저씨 같지? 기분 탓이야. 늘 아저씨인데.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아추워! 손 잡아줘요. 아니 놀래라. 안 잡아줘. 마지막 기회예요. 잡아요. 기회를 놓치는 스타일이라서 안 잡아. 잡아요. 안 잡아. 잡아요. 안 잡아. 잡아요. 안 잡아. 오빠 국어 못했죠? 당연하지 이과니까. 그러니까 주제를 모르지. 넌 수학 못했지? 당연하죠 문과니까.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지. 손 잡을래요? 술 사줄래요? 너 지아야? 네? 술 한잔 해요. 진짜 아저씨 같아. 가태가 아니라 아저씨 맞아. 나 35살이야. 네 어서오세요. 고자 어서오고. 좋아해요. 소주 좋아한다고? 네 좋아해요 소주. 승환아 소주 하나랑 탕수육 하나만.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돼. 우리 게임해요. 그래 하자. 눈치 게임. 예. 이번엔 내가 한다. 혼자 왔어요 게임. 레디 고.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승아라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형이 다 가져놨고 뭔 소리야.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그 벨 누르시면 돼요. 테이블에 그 벨 해놨는데 왜? 그...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그만해. 그 가요 가. 혼자 온 거 안다고 나. 네, 아. 이번에 바니바니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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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치.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형 그냥 재입대하고 오늘 계산 저 손님 것까지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아 오늘 우리 그냥 하루 매상 그 형이 다 계산해 그냥. 왜 내가 계산해? 하라면 해 그냥. 야 최하슬. 왜 송재인? 왜 벌어도 없게 반말이야? 왜 정없게 성까지 불러? 너 많이 취했지? 그래 나 취했다 어쩔래. 어쩌긴 집에 들려 줄게. 추인가 이거 껴. 너 반대로 꼈어. 아닌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 당근. 내 밥솥. 내 밥솥이거든요. 에이, 내 밥솥 찾으러 가자. 아 내 당근. 아 내 당근 당근. 뭐야 왜 밥솥이 왜 있어. 야 최하슬 너가 나올 줄 알았어. 아이디를 다 좋아요로 하네. 이걸로 밥 잘 해먹어. 늦었지만 새해 선물. 시키고 고자 아니네. 오빠! 오빠! 아 야 송재인! 아 송재인! 최하슬 너 미국 사람이야? 왜 자꾸 반말해? 곧 반말할 사이 될 텐데 미리 쓰면 안 돼요? 성격이 급하네. 마음도 급해요. 태워줘요. 싫어 안 태워줘. 돈 낼게요. 태워줘요. 이거 툭툭이 아니야. 안 태워줘. 야, 이러다 둘 다 늦어요. 빨리 태워줘요. 응난 아니야. 타고 가면 돼. 안 줘요. 가져간다. 내가 줬어. 타. 근데 엄마가 오토바이 타는 남자 만나지 말랬는데. 왜? 위험해서? 아니요. 아빠가 오토바이 탔거든요. 그래. 엄마 말씀 잘 들어. 부려야겠다. 엄마 미안. 출발. 정확히 7분 늦었네. 미안. 죄송합니다. 근데 왜 둘이 같이 와?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제가 물건이에요? 물건 맞아. 인형이니까. 인형 같아요? 응. 못난 인형. 야 송재인. 왜 못나나? 나 이쁘거든? 코가 짧아서 말이 짧은 걸까? 아닌데? 생각이 짧아서 말이 짧구나. 꼰대. 으엠지. 꼰대. 으엠지. 둘 다 그만해. 빨리 그냥 일이나 해. 네. 어. 내 말 맞지? 우리 둘이 싸우면 안 혼날 거라고 했잖아. 오빠 말이 맞네요? 지각했으니까 하슬이는 화장실 청소하고 너는 철무점에서 전구 좀 사와. 안 혼날 거랬지. 일을 안 시킬 거라고는 안 했잖아. 빨리 안 해? 네. 야 배차야. 어? 저기 PC방이랑 편의점 알바 존나 이쁘대. 우리 PC방 갔다 편의점 가자. 야, 편의점 패스하자. 왜? 내가 어제 고백했어. 아 저기 알바 또 다 바뀌겠네. 아니 몇 번째야 진짜. 와 존나 이쁘다. 어디? 아! 오 야 괜찮아? 아! 아 조심하지. 와 존나 이뻐. 어디? 아! 오. 아우! 하슬아 너 제인이 좋아해? 좋아해요. 가스라이팅 심하게 당했네. 좋아해요. 걔 가끔 목소리 깔고 말할 때 있지?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맞아. 꼴보기 싫게 지가 지 목소리 좋은 거 알고 그러는 거야. 아휴 올해는 붙어야 될 텐데. 뭘 붙어요? 성우 시험. 사장님, 전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응. 오빠 좋아. 뭐야, 연희가 빨리 오래? 손 안 씻었죠? 씻었어. 한 손만 씻었어요? 한 손만 썼으니까. 한 손만 나오네. 가자. 네. 손님도 없는데 놀다 가자. 좋아요. 얼굴에 뭐 묻었다. 뭐 묻었다. 할 수 있어요. 파이팅. 갑자기 치어리더야?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걔 또 쓸데없는 얘기했지.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재능 있어요. 계속 해봐요. 그래 큰 힘이 된다. 큰 힘이 돼. 올해는 꼭 합격해볼게. 사투리부터 고치고. 뭔 소리야. 나 완전 소름 맞추는데. 에? 에? 에?
여인한테 전화 온다. 야 빨리 가자. 허락은 이것들은 하나 차사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야 여기 알바 존나 이뻐. 존나 이쁜데? 뭐야 안녕하십니까? 뭐야? 야 어디 가?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이씨 때로! 내가 누군가를 이제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몇 명이서 왔어요? 네? 몇 살이냐고? 몇 살 같아 보여요? 대내적으로 이쁘네? 뭐래? 치아는 유치해요? 유치해. 저 춤만 추러 왔거든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춤추러 왔구나. 오빠가 해보자고 해서. 해보자고 했지. 하자고는 안 했다. 와, 말 뒤집는 것 봐. 와, 눈 뒤집는 것 봐. 말꼬리 좀 그만 잡아요, 말꼬리. 말꼬리가 어딨어?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 야, 송재인. 또 말랐네? 정신도 났다? 난 집에서 내놨다. 둘 다 그만해. 손 안 들어? 죄송합니다.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 나는 왜 안 데려가? 사장 마음이야. 블라인드에 쓴다? 일 안 하고 춤춘 것도 꼭 적어. 가입이 될진 모르겠지만. 다녀오세요 사장님. 올 때 메로나. 어 재인아. 어 김호는 성공했다 성공했어. 야 성공 무슨 성공이야. 야 근데 저기 차 대면 안 되는데. 아 저 딱 차 대면 벌금 내면 돼. 대야.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해외 일정이요. 그 다음 주쯤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어 추워 추워. 왜 이렇게 추위를 잘 타? 썸도 잘 타요? 누구랑? 누굴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당연히 아는 사람이죠. 왜 이렇게 불안할까? 불안한 예감 틀리지 않던데. 나야? 응 너야. 좋아해요.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협업해서. 네네. 우리 썸 타는 거 아니야? 마음은 안 받고 메로나만 받을게. 메로 나만 받겠다고요? 메로나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저 뭐 딴 거 보고 있느라고. 네. 구글이랑 협업하자고 네? 연락 왔어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메로나만? 메로나만. 메로나만? 메로나만. 그러니까 왜 더 알바 부르는 최하슬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슬님이 너를 좋아해요. 아니 보잘것없는 너를 좋아해요. 괜찮은 나를 안 좋아해요. 난 너처럼 진짜 세상에서 가장 별로인 사람 없었거든. 근데 왜 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너를 좋아하냐고 지금. 나도 몰라 왜 좋아하는지. 그래 굉장히 희박한 확률 널 좋아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왜 너는 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엄청 어려워. 너도 생각이 진짜 어려.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잠시만 제가 맞춰볼게요. 배내적으로 예쁘네. 이게 뭐예요? 치아 유치해요? 완전 유치해. 둘이 많이 친하신가 봐요. 아, 둘이 엄청 친하. 제 얘기 많이 했었나 봐요.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저기는 원훈이라고 내 친구인데 자수성가했어? 좀 부럽다. 야 난 지금 너가 더 부러워. 난 타워팰리스보다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더 부럽고 시그니엘보다 지금 너가 있는 곳이 더 부러워. 여기가? 그렇게 부럽지 않은 그 장기화도 지금 너가 너무 부럽대. 야 너 새끼는 세금,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뭐 있는 세금 다 내. 조진세까지 다 내. 너 그리고 저 나 벌금 네가 내 저거. 내가 왜 내? 넌 내람 넌 내. 넌 내야 돼. 사장님 오늘 일 생겼다고 가게 문 닫고 퇴근하래요. 하슬아 너무 추우니까 원우 씨 차 타고 가. 들어가 드릴게요. 타세요. 제가? 여기 앞에 타시지. 여기 앞에 타세요. 그 택시 아닌데. 저는 썸 탈게요. 아 개부러워 씨. 나도 오토바이 살까?